근데 이 여호수아서를 제가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일본에서 살고 되게 오해 많이 받고 내가 열심히 사는데 이렇게 괴로움을 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저와 함께 했다라는 걸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그 시간이 너무 외롭고 힘들었고 우리 엄마도 제가 그 과정을 겪는 걸 보면 너무 마음 아파했는데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이방 여인이었던 최복순 조혜련을 변화시켜서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이 앞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또 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또 실수하고 넘어지겠지만 여호수아와 함께한 것처럼 동행하시는 그 분의 존재를 느낀 거예요.